경성의 여관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여관방에서 나혜석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듯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김우영이 있는 사랑에서는 기색을 불러다가 흥이냐 흥이냐 놀며 때때로 껄껄 웃는 소리가 스며나왔다. 나혜석을 충격에 빠뜨린 소리. 껄껄대며 즐겁게 웃는 남편 김우영과 기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나혜석의 남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던 남편 김우영. 그랬던 남편이 경성의 기생 애인을 두더니 다른 여성과도 살림을 차렸다는 겁니다. 김우영도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나혜석도 이제 일단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너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남성들이 바람을 피우는 거는 정말 큰 문제로 인식을 안 했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대로 이제 축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당시로서 간통죄라고 하는 거는 그 여성들 특히 유부녀 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법이었지 남성들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회였거든요. 나혜석은 경성이 있어봤자 뭐 더 이상 남편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죠. 자, 그런데요. 부산으로 돌아간 후 나혜석에게 끊임없이 날아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혼해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 바로 이혼을 독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는 오랜 시간 동안 나혜석을 괴롭힙니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의 끈질긴 이혼 독촉에 못 이긴 나혜석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1930년 11월, 11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피떡이 같은 자식들을 두고 떠나 했던 나혜석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 너무 슬프다.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그렇게 이혼 후 초라한 신세가 된 이 나혜석. 그런데요, 그로부터 4년 뒤인 1934년 나혜석은 경성을 한바탕 뒤집어 놓을 파격적인 글을 또 발표합니다. 자, 대체 어떤 글이었을까요? 자기의 불륜 얘기. 네, 맞습니다. 나혜석이, 나혜석이 당시 발표한 글 확인해 보시죠. 조선 남성 심사는 이상하였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남성은 이상하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아내나 여성한테만 정조를 요구한다. 자, 이거 누군가를 겨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김우영. 남편. 네,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바로 남편 김우영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나혜석 탐만했던 남편의 뻔뻔함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나아가 남편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만 정조를 지킬 것을 강요하는 조선사회의 분위기를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했죠. 그런데 나혜석이 쓴 이 글의 제목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바로
이혼 고백장. 아, 이혼 고백장. 이혼 고백장.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나혜석은요, 남편 김우영과의 결혼부터 이혼까지 정말 남들은 숨기기 급급했을 이혼의 모든 과정을 고백하듯 적은 거예요. 와. 와. 당시에 여학생들이 이 글을 보면은 그 부모들이 그걸 뺏어가지고 그 잡지를 찢어가지고 불구덩이에다 넣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막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파격적이었는데 나혜석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여성들한테 가해지는 그런 구조적인 억압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나혜석은 거침없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34년 9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건을 벌입니다. 자, 대체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최린? 네. 자, 신문에 난 내용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류화가 나혜석 씨, 최린 씨 상대 제소. 척관 침해에 의한 위자료 청구. 19일 오후 정식 소송. 바로 나혜석이 최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건 겁니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최린이 자신의 정조를 유린했다. 둘째, 최린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나혜석과 최린의 불륜 스캔들이 터졌을 당시 최린은 자신 역시 간통죄로 굉장히 여론에 그 몰릴까 봐 나혜석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혜석에게 이혼하고 와라 그러면 책임도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졌을 것 같은데. 졌을 것 같아요. 나혜석은 결국 소송을 취하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체면을 잃기 싫었던 이 최린이 나혜석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렇게 위자료 청구 소송 사건은 최린이 어느 정도 금전적인 책임을 진 걸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요, 최린의 상황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나혜석과의 스캔들로 법적으로 벌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타격도 입지 않습니다. 이혼 고백장 발표, 연이은 위자료 소송까지 조선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경성의 스캔들 메이커로 떠오른 나혜석. 나혜석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신용을 잃고 모든 공분과 비난을 받으며 부모 친척의 버림을 받고 옛 좋은 친구들을 잃은 나는 황야를 헤매고 암야의 공막을 바라고 자실하여 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까요?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당시의 통념을 대놓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거든요. 이후 생계를 위해 했던 나혜석의 행보들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중한 4명의 아이들, 그리고 평생을 일궈온 재산과 예술가의 명성까지 나혜석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혜석은 경성에서 영영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15년 후
나혜석의 소식이 또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오, 15년... 15년 시간이시네. 뒤? 응? 본적 미상, 주소 미상, 성별 여, 성명 나혜석, 타인은 병사. 국가기관지인 관보에 나혜석의 사망 소식이 실린 겁니다. 그것도 무연고자 시신을 찾아가라는 공고란에 나혜석의 이름이 올라온 거죠. 아유. 나혜석은 무연고자 신세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실 그 이혼 고백장 발표 이후에 너무나 그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었고 또 아이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굉장히 좌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그림도 제대로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요. 나혜석 자신이 이미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버린 그런 상태여가지고 계속 길을 떠도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무연고자로 사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시신을 찾느니 하나 없이 무연고자로 처리된 채 화장되고 말았죠.